국가대표 컬링 선수 장재혁입니다. 처음에는 기쁜 마음이 많았고요. 좀 지나니까 부담감이 이제 슬슬 밀려오더라고요. 제일 처음에는 경기도 도의사배를 먼저 해가지고 거기서 1등부터 4등 팀까지 해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가대표까지 된 겁니다. 국가대표라는 게 그냥 책임감이 많이 이제 생기더라고요. 처음에는 기뻤지만 나중에는 부담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잡념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? 운동을 하게 되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시간도 잘 가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 가기 전까지는 최선을 또 다해서 노력을 하고요. 가서는 또 거기에 맞게끔 최선한 만큼 또 손가락을 건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. 베이징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팀 파이팅!